오. 제국시민 여러분, 황제입니다. 비 겁내 퍼붓네요. 비 오니까 간만에 칼국수 갑니다. 여기는 세종 대평시장 쪽 황간의 손칼국수입니다. 원래 시장 속에 있던 게 확장해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볶음 개 환장해서 먹었어가지고 오징어 볶음에 공깃밥 두 개랑 칼국수 시켰습니다. 이 집 필살기 오징어 볶음입니다. 공깃밥에 안 비벼 먹으면 단군의 새끼 단군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날 같이 오신 분 중에 튀김 우동도 맵다고 하는 초하드코어 맵찌리가 한 분 계셨는데 한입 드시더니만 바로 얼굴 시뻘개지면서 계열받는다고 아주 그냥 난리 치셨습니다. 근데 그냥 신라면 정도 매콤함으로 보시면 되세요. 네, 또 화면 뛰쳐들어가가지고 막 퍼먹고 싶네요. 구라 아니고 오징어가 진짜 튼실탱글하니 씹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배추김치랑 열무김치도 전부 다 맛있어요. 황씨 가문 사장님의 손칼국수입니다. 국수는 고기 베이스인데 이게 국물이 특이하게 완벽하게 떡국 국물 같으니 꼬소딱딱 개환장합니다. 그리고 면은 제가 먹어온 칼국수 면들 중에서 제일 두꺼웠어요. 이거 빡치면은 채찍으로 쓰셔도 됩니다. 두껍다 보니까 씹는 맛도 쫀득탱탱 그 자체예요. 대신에 면이 두꺼워가지고 뜨거운 거가 잘 안 식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징어 볶음 먹다가 좀 맵다 싶으시면은 칼국수 국물로 정화하시면 궁합 환장합니다. 네, 이 집은 무조건 강추드리고요. 아니 뭔 시장통에 안 어울리게 미래 소품이 있어요. 주차는 가게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하시면 1시간 내로는 무료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차도 편하고 웨이팅도 없고 음식들도 맛있어가지고 소개해드렸습니다. 9월 되면서 또 개 바빠져가지고 점점 영상 길이 짧아지는데 그래도 최대한 거르지는 않도록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황제 대청하겠습니다.